사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화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안전한 거겠죠? 저기 보시면 전수판이 있는데 저거 제가 좀 대충 만들어놓은 거라서 삐뚤빠뚤해요. 그래도 저기에 이게 잘 붙기 때문에 저기다가 화살을 쏴보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95점, 80점, 10점, 3점, 2점, 0점, 1점. 1점 진짜 작죠? 여러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거 경복궁 쪽에 있는 한글박물관이었나? 그쪽에 저제 동생이 샀거든요. 한번 싸볼게요. 튕겨 나갔어요, 여러분. 화살 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 근데 화살 재밌다. 화살 재밌어요. 또 튕겨나갔어. 힘 조절이 안 된다. 그쵸? 화살 왔어. 그럼 좀더 쉬운 저기 옷장 보이시죠? 옷장 넣어볼게요. 옷장도 잘 붙겠죠? 진짜 소리 커요. 보시면 진짜 소리 커요. 이렇게 잘 붙었어요. 화살. 이게 활이 여러 개인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습. 됐으니까 저걸 맞춰보도록 할게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살살해도 안 붙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95점 나왔거든요, 연속으로. 근데 이게 안 되네. 왜안 되지? 이상하다. 잘안 되네. 다른 화살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찾아왔는데요. 다른 거예요. 한 화살이 4개 정도 있어요. 이것도 잘안 돼요. 이게 잘안 붙네. 죄송합니다. 화살 실력이 없나 봐요. 95점은 0이었나? 여러분, 화살이 되게 애매하네요. 왜냐면 높이 쏘면 또 벽에 맞고, 너무 낮게 쏴도 벽에 맞고. 어려워. 아니, 옆으로 갔네? 화살이? 왜 옆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맞췄죠? 여러분, 이거 싫어. 이거 일부러 안 맞춘 게 아니라 진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1점이라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나왔다. 10점 나왔어요, 10점. 한
몇 번 던졌지? 여러 번 던졌는데 이렇게 못 얻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화살을 쏴봤는데요. 이거 연습 거고요. 빌린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화살을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다음번에 또 도전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겠습니다. 그러면 안녕!